2015 전국 환경보호 에너지 전략 본 국민 실천대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멋진 장이 되기를. 참되소서. 미래의 희망이여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배경 1992년 유엔 환경회의에서 유엔 환경선언이 발표된 후 초등부 연사 1번 이시연 연사입니다. 여러분들께 학교폭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위협, 강요, 명예훼손 또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광명시의 자랑 안양천이 떠오릅니다. 저의 오르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해야지 뭘 찾으려면 강강소를 내. 우리는 이 작은 노력들이 바로 여기 모인 미래 세대들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누린 만큼의 성격을. 홍록회 우주태권도 봉사단 단장 이재한.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반영과 발전에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며 설산초등학교 애원 같습니다. 3점과 함께 트로피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환경NGO회원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김다현 내용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주원 한장 광명동 초등학교 6학년 김주원 내용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광명시장 선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꿈과 또 큰 또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운변을 또는 글쓰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살려서 우리가 전체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구촌 온난화지 않을 인류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네, 뜨거운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님 함께 나오셔서 추천 받으신 자전거를 수령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